기초의회 인터넷 방송은 지역 정책 결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중계 시스템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의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 주민들은 알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며 중계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역의 정책 사항을 결정하고 기초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군구의회.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행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의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옹진군을 포함해 강화군과 미추홀구, 서구동구는 위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송출 시스템과 촬영 장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알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으며 기초의회가 하루빨리 인터넷 방송 송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추홀구 의회의 경우 내부망만 설치돼 있어 공무원 등 일부 인원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주민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의회 일정도 오전 10시경이 시작돼 생업에 근무하는 주민들은 의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미추홀구는 인터넷 방송 중계 시스템을 위한 장비 구축 비용으로 8천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올해 반영시켜갖고 내년도에 추진 계획에 있는데 예산을 반영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아직 그 회기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안 올려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는데 예산 반영은 올려놨어요.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만큼 예산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며 예산안 반영은 이번에 진행되는 회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기초의회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여론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